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 자, 페이지 14페이지에 선생님의 마크를 보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내용이 더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14페이지의 책을 보면서 이제 같이 필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배워봤는데요. 자, 오늘 이제 좀 할 거는 집합에서 아주 중요한 기호인 연산 기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집합은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까지 통해서 봤을 때, 단순히 뭐 A라는 집합은 뭐 숫자처럼 몇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서 부동산 상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뭐 숫자 취급을 통해서 할수 있는 뭐 인수분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곱셈공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식의 기본적인 연산들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집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프린트라든지 아니면 마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집합의 연산에서만 쓰는 기호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등의 사칙 연산 기호는 골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를 핵심으로 해서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연산 기호를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집합 표현 방법의 세 가지 중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집합 연산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는, 선생님이 지금 유형 7번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 순서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순서대로 선생님이 임의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하는 거를 좀 써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U라고 쓰고, 이거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 알파벳 U인데, 얘들아,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꺾여서, 마치 비읍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값지게 쓰는 걸로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했어. 자, 그리고 영어로는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유니버스의 약자예요. 유니버스.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 수학이나 다른 의미로는 전체적인이라는 거를 의미하는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대문자 U를 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할 건데 이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불러요. 다시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고 앞으로는 연산 기호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어떤 A라는 집합 하나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B라는 집합 두 개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C까지 해가지고 총세 개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도 항상 이렇게 그린 다음에 가장 겉에 U라고 써주시고 U라는 집합은 더 이상 여기 말고는 벗어날 수 없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네모 칸으로 그리는 걸로 일단 약속을 하겠습니다. 책에 따로 설명은 없이 U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지금 칠판에 쓴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첫 번째로 할 거는 어떤 거냐면은 A와 B의 공통 부분을 먼저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쓴 기호는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나타낸 요 기호고, 자, 읽을 때는 A하고 B의 교집합이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교라는 의미는 영어로는 크로스라는 뜻인데 서로 교차하다, 서로 공통 부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차로도 자동차가 다니는 차로가 있을 때 차로하고 차로가 서로 교차되는 부분을 교차로라고 그러는 것처럼 엇갈리다, 그리고 공통 부분이다 라고 할때그 교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만 따나 읽을 때는 A하고 B의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교집합이다. A하고 B의 교집합이다 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 A하고 B의 교집합을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은
자, 쌤이 요거 두개 그리라고 했을 때 앞으로 웬만해서는 전체 집합까지 같이 그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A하고 B의 교집합이 의미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볼게. 자, A라는 영역은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빗금친 영역이고, B라는 영역은 지금 파란색으로 빗금친 영역인데, A하고 B의 교집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A하고 B의 공통 부분을 구하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 노란색으로 칠할게.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의미하는 게 바로 A 교집합 B. 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역을 선생님이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보면은, 자, X로 말할 것 같은데, X는 X바라고 읽죠. X로 말할 것 같으면은, X는 A에도 속하는 원소이면서, 그리고 X는 B에도 속하는 원소다. 라는 거. 자, 책에 여기 가운데 그리고라는 거 여기다가 선생님처럼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주세요. 그래서 A이면서 그리고 B도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들, 이 그리고 아니면 뭐뭐이면서, 그리고 뭐 영어로 쓰여질 일은 없지만 이해를 돕자면은 영어로 쓰면 AND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들어가 있는 거는 앞으로 교집합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우리 뒤에 집합 다음 집합 본 다 배운 다음에 명제라는 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맨 뒤에 순열과 조합에서도 이제 경우수에 대해서 다시 배울 때도 요 선생님이 강조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는 교집합을 의미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가운데 공통 부분을 의미하는 게 교집합인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가운데 부분. 그래서 요거를 교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 교집합이 있으면 뭐도 있냐. 자, 아까 교집합은 요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나타냈었죠? 자, 선생님이 지금 나타낸 기호는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요렇게 해가지고 나타낸 기호예요. 이게 사칭 연산으로 치면은 더하기랑 좀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U자로 쓰면은 아까 선생님이 전체집합에 나타냈던 대문자 U랑은 조금 다른 U인데요. 아까 전체집합 U는 이렇게 각지게 썼었지. 근데 여기 쓰는 U는 우리가 늘 쓰던 그 대문자 U로 써주시면 되고, 읽을 때는 합집합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합 B 혹은 A와 B의 합집합 이렇게 보통 읽는데, 자, 여기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벤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해서 나타냈을 때, 자, 선생님이 일단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아까 교집합이 의미하는 거는 A에도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하는 애들을 교집합이라고 하는데, A 합집합 B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제가 X인데, X로 말할 것 같으면, X 반은, X는, A에 속하고 또는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그리고 X는 A, B에도 속하는 원소,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비급친 것처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은 A라는 영역에도 속하고 또는이니까 또는 B라는 영역에도 속하는 영역들, 이 두 개를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거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이 전체를 합한, 말 그대로 A와 B의 전체 합한 부분을 의미하는 게 바로 합집합의 기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읽은 것처럼 A 교집합 B는 그리고 이면서 AND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면은 합집합의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뭐 이거나, 영어로 접속사로 치면 OR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우리는 교집합하고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가장 연산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뭐 연산 기호로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합집합하고 교집합이 있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집합에서만 쓰는 표현들에 대한 약속인데, 나머지도 몇 개만 더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네 번째는 여집합이라는 거를 좀 볼 거예요.
여집합. 자, 여집합 선생님처럼 별표 쳐줄래요? 여집합. 여집합 별표 쳐주시고, 자, 여라는 의미를 수학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앞으로 학년 올라갔을 때 수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앞에 이제 붙을 거예요. 여라는 단어도 붙을 거고, 아니면은 역이라는 단어도 붙을 거고, 뭐 이, 대우 이런 여러 가지 수학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몇 개만 붙을 건데, 여라는 말이 붙으면은 나중에 예를 들면은 경우의 수에서 선생님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거나 아니면 동전을 던지거나 하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문제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하다가 다시 알려줄 건데, 어떤 사건들은 여사건으로 풀어야지 얘들아, 이런 말을 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 여라는 말이 나오면은 수학에서만 쓰는 어떤 단어 중에 하나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여라는 말은 일단 영어로 컴플리먼트라는 뜻이에요. 영어는 몰라도 되고 선생님들 영어 잘 못하니까 컴플리먼트라는 뜻이고, 컴플리먼트는 어떤 뜻이냐면은 뭐뭐를 제외하고 제외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집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집합 A의 여집합은 컴플리먼트의 맨 앞글자 C를 위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해석할 때는, 읽을 때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읽으실 때는 A의 여집합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우리가 해석할 때는 A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플리먼트가 뭐뭐 제외하고란 뜻이니까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거 의미하는 거 확 와닿으시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전체 집합 하나 그려놓고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집합 A가 속하는 영역은 여기였잖아요, 얘들아, 그치? 근데 A의 여집합이 의미하는 거는 다시 A를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A를 뺀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합이 여러 개 있어도 똑같은 뜻으로 작용을 합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집합과 B집합이 두 개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A의 여집합이 나타내는 부위는 A가 나타내는 게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안쪽 영역 있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A의 여집합이 의미하는 거는 이 빨간색 안쪽 동그라미를 뺀 나머지 전부 다, 여기를 A의 여집합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집합은 그러면은 조건 제시법으로 마찬가지로 나타내 보면은, 자, 책에 선생님이 쓰는 거 똑같이 있으니까 찾아서 똑같이 체크해 볼까? 여집합은 4번으로 되어 있네. 자, 거기다가 똑같이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X라는 원소는 일단은 전체 집합에 속하는데, 그리고 그 X는 A에는 속하지 않는 애들을 여집합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전체 집합에는 속하는데 A에 안 들어가는 나머지, 그거 의미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 제시법으로는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차집합이라는 기호인데요. 차집합. 차집합이라는 말 뜻에서 여러분들 지금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차란 말은 보통 이제 뭐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빼기랑 비슷한 의미잖아, 그치? 우리 연산기호에서 썼던 빼기, 마이너스. 그래서 차집합은 일단 A 그리고 빼기 B라고 하는데, 근데 선생님이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여기 지금 집합 단원에서는 절대 여기 가운데 있는 거를 빼기나 마이너스로 읽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럼 어디 가서 집합 못 그렸다라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 정확하게 읽으려면은 A 차집합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A 차집합 B라고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문제 우리가 뭐 문제집 풀 때나 이럴 때는 그냥 뭐 A-B 이렇게 해가지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A차 B, 아까 같은 건 A의 여, 아니면은 A교 B, 아니면 A합 B, 그냥 이렇게 해서 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앞으로 금방 익숙해질 건데. 자, A 차지팟 B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A 차지팟 B는 선생님이 일단 해석하는 거를 그대로 일단 불러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똑같이 책에는 3번입니다. 차지팟 거기다 똑같이 써주세요. A에서 B를 제외한 것이라고 써주세요. 조금만 더 변형해서 써볼까?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써주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책에는 거기만 있으니까 그 조건제시법하고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겠어요?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전체 집합이 이렇게 해서 있을 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제가 얘들아 선생님 일단 전체 집합은 안 그려볼게요. 한번 A에서 B를 도려낸 거, 다시 A에서 B를 도려낸 거, A를 동그라미, B를 세모, A에서 B를 도려낸 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도려낸 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걸 제외한 나머지, 여기가 의미하는 게 차집합인데, 선생님 이거 조금만 더 크게 그릴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서 A차 B가 의미하는 거는, 제가 여기에 A라는 집합이 지금 빨간색으로 비금친 영역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B 자체를 제외해라 라고 하니까 B가 속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선생님은 지금 지우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 B가 없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차집한 영역이거든. 그럼 B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려내지게 되니까 여기에 마치 그 이거 무슨 달이라고 그러니? 하여튼 요거 뭐 그 달 모양의 여기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차집합을 의미하는 거다. 순서가 바뀌면은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동그라미하고 세모자리가 바뀌면은 또 다른 영역을 차지한다라는 게 또 차집합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럼 만약에 B 차집합 A라고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B가 여기에 있는데 B에서 누구를 제외한 나머지?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B에서 A를 이렇게 해서 제외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의미하는 게 차집합이죠. 그렇죠? B 차집합 A.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은 차집합은 어떤 식으로도 가능하냐면은, 자, 요것도 이제 오늘 연산 프린트에서 많이 풀 건데, 만약에 A가 이렇게 돼 있고 B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자. 자, 그러면은 이게 어제까지 선생님한테 배웠던 A 안에 B 있다 이거네요. 지금 A 안에 B 있다. 자, 근데 무슨 뭐 드라마 대사도 아니고 뭐 이 안에 너 있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A라는 애는, 다시 쓸게, B라는 애는 A라는 집합에 컨테인 된다. 부분 집합이다. 자, 이 표현에서도 똑같이 차집합도 마찬가지로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렇게만 놓고 해보자고. 앞에서 배웠던 교집합이나 합집합을 다 표현 가능해. 자, 이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면은, A 교집합 B는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것처럼 따로따로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은 A하고 B의 교집합은 누구라고 할 수 있겠어? 즉 B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상황마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두 번째, 만약에 A와 집합 B, 만약에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은 A가 속하는 영역과 B가 속하는 영역을 전부 다 합치게 되면은 B라는 집합이 되겠네. 그치? 합집합으로 치면.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 B에서 A의 차집합을 구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B라는 거에서, 제발 얘들아, B라는 거에서 A가 속하는 영역을 제외하네. 그게 차집합이었지. B가 속하는 영역에서 A가 속하는 영역을 다 제외해버리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공집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제 선생님이랑 좀 하나씩 섞을 건데,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칠판 지우고 바로 오늘을 이어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기호들 다시 한번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호는 일단 전체 집합 기호 배웠어요. 전체가 의미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전체에 속하는 영역들을 유니버스, 앞글자인 U를 대문자 형태로 조금 각지게 써서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A하고 B의 공통 부분, 교집합 기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A에도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하는 거. 세 번째, A하고 B, A이거나 B이거나, 그래서 두 개 속하는 영역들을 전부 다 합하게 되는 합집합. 그 다음에 A를 제외한 나머지 여집합이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차집합에 대한 성질까지도 같이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표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여집합이나 차집합은 교집합이나 합집합으로 바꿔야 연산해서 쓸 수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우리가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숫자로 치면은 연산 기호는 네 가지를 쓴단 말이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가지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집합의 연산 기호는 두 개밖에 쓰지 않습니다. 두 개밖에 안 써. 여러 집합이 있어도 두 개밖에 쓰지 않는데, 하나는 교집합이고, 하나는 합집합만 써.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어떤 걸 할 거냐면은, A 차집합, B 차집합, C의 컴플리먼트의 여집합.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할 건데, 이런 기호들이 여러 개가 만약에 여기 뒤에 더 있다라고 해볼까? A 교집합, B 뭐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긴 식은 벤다이어그램으로 풀어내긴 해야 되는데 그리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기호들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바꿀 때 있어서 예를 들면은 여기 있던 여집합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분배하는 두모로간의 법칙이라는 거를 배울 건데, 근데 여기 여집합을 여기 가운데 있는 차집합 기호에는 분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공식적인 차집합은 교집합이나 합집합으로 표현되지 않은 의미상에 갖고 있는 집합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집합 그리고 차집합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교집합과 합집합으로 바꿔줘야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던 아니면 내일 배울 결합법칙, 분배법칙과 같은 연산법칙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집합부터 선생님이랑 좀 접근을 할 건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얘들아, 여집합의 기본적인 성질, 이거 뭐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여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A를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아까 벤다이어그램 때 그려봤던 것처럼 전체 집합하고 A가 있으면은 A의 여집합이 의미하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였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의미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전체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치 얘들아?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한번 봐봐. 여집합이라고 쓰여진 하나의 표현을 전체 집합과 A라는 집합의 무슨 집합으로 표현을 했어? 그치? 차집합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바꾸는 연습을 지금 오늘 해놔야, 그래서 내일부터 해가지고 기초가 하나씩 좀 쌓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차집합에 대한 표현도 다시 한 번만 보면 얘들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잘 보세요. A 차집합 B가 의미하는 거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달 모양으로 생긴 영역을 A차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바꿔보면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한번 나타내볼까요? 아니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죠. 자, 여기 B끔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 얘들아, 선생님은 지금
보드 마카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어떤 부분은 빨간색, 어떤 부분은 파란색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문제 풀때 샤프로 푸니까 샤프로 풀 때는 이런 게 좀, 이런 거좀 꿀팁이거든요. 뭐 여기 영역을 색칠할 때는 오른쪽으로 B급, 뭐 여기를 색칠할 때는 왼쪽 B급, 아니면 또 색다른 또 다른 영역 하나를 색칠할 때는 위쪽 B급 세로선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 거야. 자, 근데 일단 이 영역까지 한번 나타내 보면은 절반. 자, 일단 A하고 B의 여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공통 부분을 구하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일단 A라는 영역 한번 파란색으로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그다음에 B를 제외한 나머지 B의 여집합 한번 색칠을 해볼게. 자, 그럼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B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 영역이 색칠이 되네요, 지금. 그리고 이 파란색 빗금과 빨간색 빗금의 공통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근데 이 영역이 의미하는 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였어? 그렇지. A차 집합 B였지. 자,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벤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증명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여러분들 고3 때까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아주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하나를 배웠습니다. 결론부터 다시 얘기하면은 차집합이나 여집합 같은 경우는 특히 여집합보다 특히 차집합 같은 경우는 집합에서 쓰는 연산계유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교집합이나 합집합으로 바꿔야 된다가 포인트인데 차집합 비율을 아까 선생님이 교집합과 교집합을 이용해서 바꾸는 방법을 지금 봤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 A에서 B를 두르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겠습니다. 앞에 건 MO, 뒤에 건 세모라고 했을 때, 뒤에 거에 여집합 달리면서 교집합으로 바꿔주시면 돼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때 계속 강조할 거야. 차는 뭘로 바꿔라? 교여로 바꿔라. 그리고 또 교여가 나오면은 또 차집합으로 바꿔라. 차집합이 나오면은 또 교여로 바꿔라. 교여가 나오면은 또 차로 바꿔라. 계속 반복할 거야. 이거 바꿨다가 또 교여로 바꿨다가 또 교여는 또 차로 바꿨다가 해야 어떤 거는 또 연산이 되고 어떤 거는 또 쉽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차는 교여, 교여는 차, 차는 교여, 교여는 차로 계속적으로 바꿀 거예요. 이거를 형태만 보고 다른 걸로도 한번 바꿔보면은 A 여집합 B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처음 할때 그냥 대충 이거는 B A 여집합이니까 그러면은 뭐 이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순수 함으로 바꾸시면 안 되는 게 큰일 나요. 자, A 여집합 B는 A 여집합과 B와의 차집합이 의미하는 거는 일단 의미상으로는 A를 제외한 나머지와 B의 영역을 제외하라 이런 뜻인데, 자, 요거를 마찬가지로 바꿔보면은 여기 앞에 건 네모, 여기 뒤에 건 세모. 자, 근데 가운데 기호가 지금 차집합이니까 차는 뭘로 바꿔라? 교여로 바꿔라. 자, 그럼 차는 교여로 바꿔보겠습니다. A 차집합 그대로 써주시고요, 세모에다가 그대로 B라고 써주시고, 차집합이니까 뭘로 바꿔라? 교여로 바꿔라. 아, 이 뜻이었구나. A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해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의미하는 거는 어떤 형태인지 한번 그려보자. 벤다이어그램으로.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이거 굉장히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 마플이 좋아하는 형태거든요. 자, 일단 A 여집합이 의미하는 거는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A 제외한 나머지 파란색으로 한번 색칠을 해볼게. 자, 그 다음에 B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B 제외한 나머지는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볼게요. 자, 얘들아, 이거 두 개의 영역이 어떤 부분 구하라? 공통 부분 구하라 라는 얘기니까 이거 지웠다가 다시 그릴게. 여기 영역이네. 여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아, 이게 여기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저기 영역은 결국에는 누구 빼고
빼고 난 나머지 얘들아. 그렇지. A하고 B의 합한 부분을 뺀 나머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A 합집합 B 여집합.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표현을 바꿔가면서 이제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요 표현들, 요 표현과 관련해서는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럼 어찌됐건 아까 얘기했던 거 계속하면은 그러면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다시 전체 집합에서 A를 드러낸 건데, 그럼 이것도 선생님 여기 가운데 차집합 있네요. 맞아요. 차집합 있으니까 어떻게 바꿨는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그대로 써준 다음에 차는 뭘로 바꿔라? 교여로 바꿔라. 차는 교여로 바꿔라. 이거랑 이거랑 같은 표현이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따지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같이 해서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조금만 더 같이 보면 이제 다 했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죠. 처음에 연산 배울 때 처음에 기준을 잘 잡아놔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떤 거였지? 라고 고민하게 되면은, 얘들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구구단이나 아니면 더 샘플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분해나 곱셈공식, 2차 함수 이런 거를 한다라고 생각해봐. 끔찍하죠? 도셈뺄셈 구구단도 헷갈리는데, 그치? 지금 오늘 배우는 집합 기호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두 번째 단원이 명제, 뭐 그 뒤에 단원이 경우의 수,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 수투, 미적, 화풍, 기하학 이런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에서도 웬만해서는 수학에서의 표현을 집합 형태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조금 더, 이제 두 가지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랑 마플 같이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은, 가로 6번 해가지고 여집합의 성질을 선생님이랑 한번 체크를 해보자. 여집합의 성질. 자, 어떤 부분이냐면, A 교집합, A 여집합. 자, 이거 뜻 한번 해석해보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A는 말 그대로 A예요. A의 여집합은 A를 뺀 나머지입니다. 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A는 여기네. A 여집합은 말 그대로 검은색을 뺀 나머지네요. 이것 속에 중심 부분이 어디야? 없지, 그치? 그래서 이거 공집합이야. 과연 이렇게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어머, 이렇게도 바꿀 수 있네. 여기 뭐냐? 그치? 교여지. 교여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차집합. 그럼 이렇게 해석해보니까 더 와닿죠. A에서 A를 도려낸 거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무슨 집합? 그치,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지. 마지막. A 합집합, A 여집합.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아까 벤다이어그램 깻잎이었다. 여기 A하고 전체 집합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A 집합이고, A의 여집합은 여기 영역인데, 이거 두 개를 뭐 한 거야, 얘들아? 합한 거지. 합한 거니까 이거 무슨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 전체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집합 연산의 기본적인 내용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봐봤는데, 자, 일단 지금 이 영상 여러분들 보시고 나서 선생님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린 프린트를 먼저 푼 다음에 최종 수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플 유형을 유형 9번까지 오늘 좀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오늘 첫 시간에 연산 기호에 대한 성질은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처음 풀 때는 속도가 당연히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 안 나온다고 해서 조급해 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꼭 집합 연산 기호 풀 때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하나씩 좀 귀찮아도 그리면서 여러분들 한 문제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